세 번째 정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강의는 이제 긍정 심리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 긍정 심리 강의를 제가 예전에 그 대학원 입시 강좌의 특강 형식으로 한번 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거를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에 이제 올렸죠.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유튜브를 많이 할 때도 아니었고 그냥 한번 찍어서 올려보자 그랬는데 유튜브 채널에서 그 조회수가 제일 많아요. 정말 꾸준하게 그게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긍정심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긍정심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외부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도 이 강의를 하고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걸 들으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긍정심리라는 요 표현과 이 이미지가 조금 좀 왜곡돼서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긍정심리의 잘못된 왜곡된 부분들과 실제는 어떤 건지 이런 주제들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긍정심리학이 뭐냐 그 개괄부터 한번 보고 갈 겁니다. 자, 그동안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거의 다 연구 주제들이 부정적인 면에 포커스를 맞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심리학 연구 주제들이에요. 뭐 편견, 복종, 집단사고. 뭐 편견은 뭐 다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왜곡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들이 편견이고요. 복종은 왜 우리가 권위자에게 맹목적으로 그 권위자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따라가느냐 이런 게 이제 복종인 거죠. 결국에는 이 복종 연구가 시작이 됐던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홀로코스트 이제 사건 때문에 왜 그렇게 죄 없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들은 왜 복종했느냐,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고요. 또 집단 사고는 왜 합리적인 인간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런 주제들을 사회심리학자들이 연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는 상담 쪽에서도 결국에는 부정적인 면에 포커스를 맞춰줬다는 게 우울한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우울 연구를 주로 하고요. 아무래도 그걸 이제 제거하려고 연구하는 거겠죠. 또 불안을 연구해서 불안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결국에는 부정적인 주제들을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편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심리학자들의 연구 주제들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포커스가 맞춰졌느냐? 사실 몇 가지 이유들을 제가 적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주제를 연구를 해야 연구 기금을 훨씬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이죠. 만약에 심리학자들이 긍정적인 부분들을 연구하겠다고 뭐 제안을 하고 그 연구 기금을 신청을 하면은 뭐 인간의 행복에 대해 연구하겠습니다 이런 연구 주제를 선택했을 때보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외상 스트레스 장애, 이런 어떤 불안과 우울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데 우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연구기금을 관리하는 데에서 훨씬 더 연구기금을 타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실용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인간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중에 본성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부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렇게 집단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집단에서 아홉 명이 나를 좋아해도 한 명이 나를 싫어하면 사실은 그 한 명에게 신경이 많이 이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부정적인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다. 이제 그런 것도 부정적인 것들을 연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결국에는 심리학이라는 어떤 연구가 우리의 일상에서 적용이 되고 특별히 상담은 누군가를 이렇게 힘든 부분들을 치료하고 도와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누가 결국에는 시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냐, 너무 우울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시급하냐,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고 있기는 한데 행복하지 않은 그냥 지루하게 사는 사람들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도와야 될 시급한 사람들이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쪽에 있는 사람들,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시급하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도와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긍정보다는 부정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된 겁니다. 근데 심리학 지난 대략 한 130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정에 집중하고 부정을 해결하려고 했는데도 여기까지 한계에 부딪힙니다. 첫 번째로는 부정을 연구하고 집중을 해도 사실 부정을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하나를 제거를 하면은 또 다른 부정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해보면요. 어떤 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혹은 헤어져서 우울한 사람들과 상담을 통해서 그 우울이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또다시 쉽게 우울해질 수 있어서 우울이라는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요. 또 아주 잘 돼서 부정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더라도, 쉽게 말해서 우울증인 사람이 우울해서 벗어나더라도 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과는 별로 관련이 없더라. 예전에는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만 올리면 그 이상은 알아서 잘 플러스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이제 행복하지? 라고 했을 때, 아니 선생님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쪽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른 관점을 가져보자는 게 바로 이제 긍정심리학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긍정심리학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괄호 친 것까지 일 포함해서 한번 네 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과 집단, 기관이 성공, 번영하고 최적으로 기능하는 조건과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 저는 처음에 긍정심리학의 이 정의를 봤을 때 눈에 띄는 게 사람뿐만 아니라 집단 그리고 기관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되게 좀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긍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근데 긍정심리학자들은 개인뿐 아니라 한 사람뿐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집단 전체, 그리고 그 집단뿐 아니라 그 집단이 포함된 또 집단이 이루고 있는 전체 조직, 기관 자체가 성공하고, 이제 영어로는 flourish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번영이라고 했는데요. 번영하고 그리고 최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조건과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긍정 심리학인 겁니다. 자,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은 이쪽에 있는 이제 마틴 셀리그만인데요. 마틴 셀리그만이 긍정 심리를 분명하게 제안하고 주창하기는 했지만 심리학의 역사에서 인간의 긍정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자, 맨 왼쪽 위에 있는 사람은 바로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자신의 책에서 인간의 건강한 마음을 이제 언급했고요. 또 고든 올포트라는 성격심리학의 창시자인데요. 이분은 인간의 긍정적인 특성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인간주의의 어떤 선구자죠. 에이브럼 메슬로우는 심리학은 질병이 있는 사람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한 사람도 연구해야 된다라는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주장은 좀 산발적이었어요. 큰 흐름으로 귀결이 되거나 어떤 운동이 되지 않고 개인의 어떤 그런 주장으로 이제 잠깐 산발적으로 나타났다가 멈췄는데, 이제 2000년 1월에 American Psychologist라는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간하는 잡지에 이 특별호에 마틴 셀리그만이 긍정심리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긍정심리학이 시작이 됐는데요. 마틴 셀리그만이 왜 어떻게 긍정심리에 관심을 갖게 됐냐? 마틴 셀리그만은 심리학 개론책에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주제로 훨씬 더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학습된 무기력은요,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받았던 대부분의 개들은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기 충격을 주더라도 그 이전 경험 때문에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무기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전의 경험으로 무기력을 학습한다.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했는데, 자, 그런데 실제 연구를 보면요, 모든 개들이 무기력을 경험한 게 아니라 대략 3분의 2 정도의 개들만 무기력한 현상을 보였고, 3분의 1 정도의 그 실험에 참여했던 개들은요, 이전에 피할 수 없는 경험을 했더라도 이후에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있지 않고 열심히 도망치기 위해서 애써서 결국에는 도망친 어떤 그 데이터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틴 셀리글러만은 그때 3분의 2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무기력이 학습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장했는데, 어느 강연에서 그 청중이 이 마틴 셀리글러만의 학습된 무기력 이야기를 이제 듣더니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의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내가 분명히 이제 이해를 했다. 자,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거는 3분의 1의 개들이다. 왜그 3분의 1의 개들은 무기력을 학습하지 않았냐? 도대체 그 개들이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받아서 끊임없이 좌절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그 개들은 무기력하게 있지 않고 왜 끊임없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느냐? 앞으로 당신이 설명해야 될 진짜는 바로 그 3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셀리그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3분의 1의 개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때부터 낙관주의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낙관주의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낙관주의가 바로 셀리그만의 주된 연구 주제이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마틴 셀리그만은,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 낙관적인 부분들, 낙관성,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구나. 나름대로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해오다가, 1998년 미국 심리학회 회장 활동을 하면서, 이제 98년 1월에 몰입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미하이 칙센미하이랑 그리고 파울러라는 심리학자와 함께 회동을 하면서, 야, 우리 그동안의 심리학의 방향이 전반적으로 너무 부정에 치우치지 않았냐? 이제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2000년 1월 달에 긍정심리학을 창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역사 중에서 이 새로운 무브먼트가 거의 한 반세기 만에 나왔어요. 반세기.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 인지심리학이 나오면서부터는 거의 50년 동안, 4, 50년 동안 새로운 흐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2000년 1월이 심리학계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 주제를 기준과 다른 걸로 잡게 되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바로 이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긍정심리학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긍정심리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좀 오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긍정심리학을 긍정주의와 혼동하고 있어요. 긍정주의.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주의라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교조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거예요. 모든 것들을 끼어 맞추는 듯한 그런 굉장히 강력한 주장이 그런 주의인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정심리학과 긍정주의는 다릅니다. 긍정주의는 긍정심리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긍정주의지, 이거는 긍정심리학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긍정심리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긍정심리학과 긍정주의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긍정주의가 뭐냐? 긍정주의는, 긍정을 강요합니다. 누가 힘들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좋게 생각해. 야, 좀 긍정적으로 살아. 그 힘든 사람한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좋게 생각이 들면 너무 좋겠죠. 근데 너무 힘든데 좋게 생각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쁜 생각이 들죠. 한대 치고 싶어요. 그리고, 야, 긍정적으로 살아. 사실 이렇게 말하는 기는 쉽지만, 긍정적으로 사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죠. 세상 자체가 부정적인데. 그래서 긍정의 강요를 하는 거는 긍정심리학이 아니라 긍정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의 강요, 긍정주의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 바로 비현실적 낙관주의인데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진짜 낙관주의를 살펴볼 텐데, 진짜 낙관주의와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다릅니다.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는 나쁜 일은 나에게 안 일어날 거고, 나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낙관주의가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입니다. 근데 진짜 낙관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낙관주의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진짜 낙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적 낙관주의인 사람은 이런 거죠. 자기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당장 나가서라도 막 돈을 벌어야 겨우 먹고 살수 있는데, 그래서 뭐 가족들은 너왜뭐 이러고 있냐? 빨리 나가서 돈 벌자. 나도 나가서 돈벌 테니. 이렇게 말할 때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인 사람은 아, 뭐 내가 이렇게 좀 쉬긴 하지만 내가 나가서 돈 벌려고 애쓰면은 바로 돈을 벌게 될 거야.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말만 하는. 그래서 현실과 맞닿아 있지 않은. 그래서 이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는 한편으로는 역경을 이겨내게 하는 진짜 낙관주의와 달리 역경을 피하게 하고 핑계를 대게 하는
그런 낙관주의가 비인하실적인 낙관주의인데요. 바로 이런 것이 긍정주의의 예인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책,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죠? 시크릿이 바로 이 긍정주의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시크릿의 핵심은 뭐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열심히 설파했던 책이 바로 시크릿인데요. 이 시크릿을 추종하는 그런 흐름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긍정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네가 생각대로 놀아주니까 생각을 바꾸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긍정을 강요하는 긍정주의입니다. 또 긍정주의는 긍정을 강요할 뿐더러 부정을 외면합니다. 부정은 무조건 나쁜 거다. 그러니까 부정을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부정에도 순기능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방어적 비관주의인데, 저도 이거를 좀잘 써요. 예를 들어서 방어적 비관주의는 이겁니다. 일단은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좋게. 제가 이제 정모를 이렇게 공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정모 처음에 오신 분들은 아시죠? 그땐 되게 많이 왔거든. 근데 오늘은 몇분안 계시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할때 제가 이렇게 공지 올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뭐 아무도 안 와도 괜찮아. 아무도 안 와도 나 혼자 이렇게 강의 찍고 이거를 유튜브에 올린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기대를 낮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을 예상하는 거죠. 최악을 예상했더니 지금 6분 안 계시잖아. 그 저는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한 명도 안 오셔도 괜찮아. 그러니까 좋은 거야. 제가 책을 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먹거든요. 아, 이번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내 책을 사겠지라고 기대하면 실망할 일만 있잖아. 근데 책을 낼때 저는 그래, 나 같은 게 지금도 책을 낼수 있는 게 어디냐. 야, 그냥 내 책이라도 또한권 나오는 게참 좋다. 그리고 일단은 책을 쓰게 되면은 인쇄를 100만 원은 땡겨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책을 팔면은 주게들 인쇄 중에서 책이 전혀 안 팔리더라도 이제 전혀 안 팔리면 나중에 못 주잖아, 인쇄를. 그러니까 출판사들은 나중에 줄 인쇄를 미리 땡겨줘요. 100만 원 정도는. 그게 이제 계약금 형식인데 선인쇄를 주는 거야. 그럼 제 입장에서는 제 책이 하나도 안 팔리더라도 100만 원은 벌었잖아요. 근데 책을 뭐 출간하면은 뭐 그렇게 또안 팔리진 않거든. 그러니까 뭐한 1세 정도는 소진이 돼요. 별 얘기를 다 하네, 내가. 1세 정도가 소진이 되면은 한 2,000부가 팔리면은 인쇄가 한 20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와요. 그럼 이제 100만 원을 미리 받았으니까 1세가 다 팔리면 100만 원을 좀더 받아. 그러니까 나는 내 책이 한 권도 안 팔려도 나는 이미 100만 원 받았고, 뭐나 같은 사람이 책을 내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일이지 라고 최악을 예상하니까 저는 책낼 때마다 즐거운 거예요. 아, 또 이렇게 또 책이 나오는구나. 그래, 이번에도 인쇄 받았어. 됐어. 이 정도면은 일단은 목표 완성이야. 추가적으로 받는 인쇄는 나한테는 고마운 일이지. 그래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 비관적인 게 나에게 닥칠 수 있는 힘든 일을 방어해주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방어적 비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관적인 생각들도요, 사실은 순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긍정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세상은 부정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뭐 세상이 장밋빛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하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닌데, 긍정을 강요한다는 거는 부정적인 현실을 자꾸만 외면하게 하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열받은 사람이 바버라 앨런 라이크라는 긍정의 배신을 쓴 이제 미국의 사회운동가이자 작가예요. 참고로 이제 바버라 앨런 라이크는 이 배신 시리즈를 세 권을 냈어요. 뭐또 뭐뭐의 배신 이런 이제 시리즈를 냈는데, 이 바버라 앨런 라이크가 생물학 박사예요. 근데 시민단체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런 보건이나 의료정책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연구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바브라 에런라이크가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까 내 증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받는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고, 그냥 뭐 유방암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자기한테 얘기하는 그런 치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내 개인에게 맞는 게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혹은 병원의 입장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뭔가 나한테 지금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는구나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보라 에런라이크가 유방암 환자들 커뮤니티를 들어가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나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특별히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방암 환자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 들어가 본 거죠. 들어가 봤더니 내가 받은 치료가 이게 제대로 된 치료가 맞나요? 혹시 여기에 뭐 의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들이 활발하게 있어서 자기도 거기에 들어가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치료를 좀 받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들어가서 보니까 온통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으면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닫지 못할 뻔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막 그런 글들만 마치 모두가 랜스 암스트롱이 된 것 같은 랜스 암스트롱 누군지 들어보셨죠? 그 고환암 진단을 받았는데 결국엔 그걸 이겨내고 뚜르드 프랑스 그 사이클 대회 있잖아요 전 세계적인 거기에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7연패를 달성한 미국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얘기를 좀 찾아봤더니 고환암이면 치사율이 거의 한 5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고환암이 발병을 했는데 그게 온몸으로 퍼져서 결국에는 고환 한쪽도 제거하고 뇌조직의 일부를 제거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랜스 암스트롱이 거의 다 죽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이 랜스 암스트롱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내 항암제는 긍정적 사고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곧 이런 얘기도 했어요. 병에 걸리면서 내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뚜르드 프랑스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암이 굉장히 자기한테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질병을 이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 생각이다. 그리고 내가 암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마법의 약을 복용해서가 아니라 나을 수 있다는 신념과 살 수 있다는 의지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질병이 없었으면 승리도 없었을 거다. 실제 랜스 암스트롱이 언론 인터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이 사람이 전 세계 다니면서 강연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보라 에런라이커가 보기에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다 랜스 암스트롱처럼 나는 생각해보니까 암이 나의 삶의 축복이었어요. 내가 암에 걸리고 나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됐고 내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어요. 막 이런 얘기들만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 천편일률적인 그러면서 그 사이트에서 제약회사들이 뭐 주는 뭐 인형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런 걸 봤을 때 야, 이 사람들 지금 자신들이 정말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어쩌면 제약회사나 미국 의료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환경에서 자신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왠지 좀 최면에 걸린 것 같다 싶어서 바보라 에런라이크 글을 올린 거예요. 저는 최근에 진단을 받았고 저는 병원에 가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나처럼 생각하시는 분은 없나요? 이렇게 올렸더니 댓글들이 엄청 달린 거예요. 뭐라고 달렸냐? 너 그렇게 생각하면 네 병은 더 심해져. 긍정적으로 생각해. 의심하지 마. 빨리 뛰어가서 넌 상담을 받아야 돼. 네 생각이 너를 죽이고 있어.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이런 긍정을 강요하는 듯한 댓글들이 달리면서 바보라 에런라이크가 우리는 지금 이 긍정에 속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낸 책이 바로 긍정의 배신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배신을 줬던 사람은 랜스 암스트롱이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2012년 도핑 의혹에 휩싸였는데 그동안 사실은 도핑 테스트는 계속 하잖아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연패를 했는데 1999년에는 도핑 시스템 자체가 지금처럼 그거 이제 검사 금지 약물이 많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2005년까지 도핑 테스트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약물들만 계속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7연패의 위협을 달성한 거죠. 이 사실을 주변에서 폭로했고 랜스 암스트롱이 인정했어요. 맞다. 그래서 랜스 암스트롱의 모든 업적은 다 취소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도 진짜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긍정주의가 도대체 왜 나왔냐? 긍정주의의 뿌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사상운동, 영어로는 New Thought Movement하고 신자유주의인데요. 신사상운동은 약간 종교철학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철학적인 관점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관점이기도 한데
19세기 시작이 됐는데 신사상 운동은요, 인간의 내면에는 신성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좋은 생각을 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면 자신의 병도 나을 수 있고 잘못된 생각도 실수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신사상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신사상이라는 뉴스워트라는 잡지도 당시에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조직을 이루고도 있었어요. 바로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현대판 신사상 운동이 바로 시크릿이라는 책이 바로 그렇고요. 또 바버라 에런라이크가 지적하는 거는 지금의 긍정주의는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그들이 필요 없을 경우에 마음껏 해고한 후에 실제로 미국에서 바브라 앤라이크가 썼던 글을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많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마지막 해고하는 자리에서 너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너네들의 미래는 얼마든지 밝아질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긍정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노동자를 착취하면서 그들의 눈을 가리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냐라고 바버라 에런라이크는 긍정주의의 뿌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굉장히 이 부분을 이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긍정심리학이란 뭐냐? 자, 긍정심리학은요, 우리 여기 제목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여기 시작. 균형의 강조. 긍정심리학은 부정을 외면하라가 아닙니다. 부정이 틀렸다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충분히 순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졌으니까 이제부터는 부정과 함께 긍정도 연구하자. 아픈 사람들만 고치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 방식대로 표현을 해보자면 특히 이제 치료 쪽 관련해서 구분 시켜보면요. 기존의 심리치료는 병원의 관점만 있었던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안 아프게 하는 거. 그런데 이제는 안 아픈 사람들도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바로 심리학에서 접근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부정을 인정하면서도 균형을 잡자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처방이 아닌 기술의 초점. 제가 영어로 써놨죠. Prescription이 아닌 Description이다. 긍정심리학은 무슨 얘기냐면요, 긍정심리학자들은 야, 긍정적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렇더라, 이런 얘기를 주로 해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렇다. 뒤에서 뭐 보면 나오겠지만 더 오래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병에 덜 걸리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 얘기를 쓴 사람들, 또 용서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삶이 많이 좋아지더라. 주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긍정심리학자들은 프리스크립션을 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끔만 생각할 뿐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듣고 저는 계속 디스크립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이제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싶으시다면 긍정이 여러분의 삶이 효과적이라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자기가 선택할 때만 디스크립션을 프리스크립션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뒤에서 나오면 이제 웃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많이 웃으면 실제 사람들이 건강해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웃지 않는 사람한테 야, 너 웃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게 효과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야, 네 생각에는 웃는 게 좋은 것 같아, 인상 쓰는 게 좋아,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야, 내가 들었는데 웃는 게 더 오래 살고 몸도 건강해진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야지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들었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뭐 이야기는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너 이렇게 해, 그런다고 그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긍정이 효과적이라면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선택을 하셔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웃음이 우리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좋다고 한번 웃는다고 끝나는 거는 아님, 한번 웃는다고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화와 이게 어울려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뒤에서 이제 낙관주의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마틴 셀리그만이 낙관주의 연구를 하면서 낙관주의를 측정하는 그런 도구를, 척도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걸 책에서 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표준화된 척도는 아니에요. 표준화는 외국에서 만든 척도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번역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번역을 한 다음에 그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 이 번역된 거를 원문을 모르는 사람에게 줘서 거꾸로 역번역을 한번더 시켜서 그걸 비교해 보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통계적으로 여기에서 측정하는 것과 한글 번역본에 측정하는 것이 같은지를 통계적으로 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하지만 마틴 셀리그만이 썼던 책, 한국어 번역책에 있는 낙관주의 척도를 제가 가지고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어느 이제 회사에 강의를 가서 이걸 하면서 일단은 설명하기 전에 낙관주의 척도를 줬죠. 그리고 해보시라고. 그런데, 그 척도의 결과를 사람들이 대부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소에 되게 낙관적이라 생각했는데, 척도에서는 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미국 사회에서 측정하는 낙관주의는 그 문화에 어울리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이 우리나라로 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게 낙관주의인가? 이렇게 의심이 될 만한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좀 뒤에서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긍정이 효과적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긍정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 제가 뒤에서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을 전달을 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시고 지속적으로 선택하시면 디스크립션은 여러분에게 프리스크립션이 될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이제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긍정이 효과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긍정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긍정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제는 행복입니다. 행복. 자, 행복. 자,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로는요, 행복은 뭐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굉장히 감정 표현으로 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기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좀 좋으면, 저 행복해요 라고 말하고, 내가 좀 우울하면, 난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데, 원래 저 행복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 철학자들은 감정적인 용어로 행복을 쓰지 않았습니다. 행복을, 원래 원뜻은, 그리스어에서 원뜻은요, 삶의 자세와 태도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가 내 삶에서 선을 택하고, 긍정적인 것을 택하고, 바람직한 것을 택할 것인지, 그런 삶의 태도를 행복이라고 했지,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도요, 이것과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곳에 놀러 가고, 내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마주할 것이냐가 우리 행복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복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느냐? 행복의 구성 요소를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봤을 때, 자, 여기 써 있죠. 행복의 몇 프로가 유전이 결정한대요? 50%. 네. 상당히 크죠.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쟤는 나와 비교해서도 쟤는 뭐 특별히 잘 되는 일은 없는 애야. 그냥 나랑 비슷해. 나랑 같이 좀잘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많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내가 보기엔 나보다 훨씬 상황이 나. 그런데 조금만 실패해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 유전의 영향입니다. 타고나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기질이. 여러분이 행복의 50%가 유전이 결정하신다 그래서, 아, 내 인생은 이미 글렀다. 나는 불행을 위해 태어난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머지 50%가 있으니까. 자, 그럼 나머지 50%를 볼까요? 나머지 50% 중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조건입니다.
이건 또 생각보다 작아. 우린 이런 생각하죠. 아, 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내가 로또에 1등 당첨되면 내가 진짜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있으면 행복한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은 내가 진짜 몸만 안 아프면 난 너무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실 뭐 요즘에는 특히 이제 요즘 한국에서는 이 결혼 이슈들이 많이 좀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는 덜한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을 자신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결혼을 하더라도 몸이 건강하더라도 돈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행복에서 이런 것들이 올릴 수 있는 정도는 전체 행복의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연구를 보면요, 유럽과 미국 사람들한테 이 조건 중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 이게 무슨 행복의 조건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씨예요. 기후. 그러니까 미국 동부에 사는 사람들이랑 유럽에서 북유럽이나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 우중충한 날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사람들은 나는 날씨 좋은데 캘리포니아 해변 같은 난 너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날씨가 뭐 햇빛도 비교적 많이 나기도 하고 비도 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건 별로 없는데, 자 그런데 왜 이런 조건이 우리의 행복을 이거밖에 결정하지 못하냐? 그 이유는 우리는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너무나 빠르게 적응을 해버립니다. 너무 빨리 적응해요. 여러분 지금 다 핸드폰 다 있으시잖아요. 핸드폰 있어서 너무 행복하세요? 우리 이제 아들이 5학년인데 중학교에 들어가면 핸드폰 사준다 그랬거든요. 얘는 계속 요즘에 그 얘기, 아빠 나 이런 거 해도 돼? 이런 거 사도 돼? 뭐 나 핸드폰 하면 나는 뭐 다른 게임은 안 깔고 자기는 야구 게임을 깔 거야 하면서 막 너무 들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으셨겠죠. 아, 내가 뭐 대학에 가면, 내가 원하는 뭐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다. 그런데 그거가 되더라도 너무나 우리는 그 상황에 빨리 적응을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책을 내지 못했을 때는요, 책 작업을 할 때는요, 야, 책 한 권 내면은 너무 행복하겠다. 그 자체로도. 아니, 광화문 교보문고에 내 책이 깔리면 얼마나 환상적일까? 처음에 딱 갈렸을 때 봤던 그 순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야, 이 광화문 이 책 사이에 내 책이 하나가, 와, 너무 행복하다. 근데 사실은 요즘은 그게 별로 제 삶에서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우리를 크게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요, 너무 빨리 적응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에 너무 빨리 적응을 해버리고요. 뭐 저는 여러분이 이제 돈이 없어서 아직 적응을 안 돼봐서 모르긴 하겠지만, 돈을 한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100억 때문에 늘 행복한 게 아니라 너무 그 상황에 빨리 적응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유전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라면. 바로 행복의 40%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지느냐가, 그래서 행복의 40%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엔 제가 원으로 그렸죠. 유전도 어쩔 수 없어요. 조건도 많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40%는 우리가 일상에서 노력하고 연습함으로써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행복의 공식이에요. H는 S 더하기 C 더하기 V. H는 해피니스, 거기에 약자죠. 행복은 유어 셀룰러 셋포인트, 이건 유전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셋포인트, 기준점, 유전과 그리고 conditions of living, 삶의 조건들, 50%, 10%, 바로 이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voluntary actions or choice you make daily, 당신이 날마다 선택할 수 있는 자발적인 행동과 그런 선택들이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행복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한 비결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행복 비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낙관주의. 자, 첫 번째 행복 비결은 낙관주의입니다. 자, 가짜 낙관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아예 저건 아니지라고 느끼는 낙관주의는 모두 가짜 낙관주의입니다. 자, 어떤 거냐 하면은요, 역경과 고난을 회피하는 낙관주의예요. 자기가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당장 나가서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뭐 누가 도와줄 거야, 아니면 야 때 되면 다 먹게 돼, 뭐 내가 뭐 사람이 뭐 굶어 죽으라는 법이 있어? 라고 하면서 역경과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지금의 실패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내가 엄청 잘 나가고 난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어. 뭐 나도 이제 뭐 지금은 안 하지만 나도 뭐 앞으로 내가 하기만 하면 잘될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은 낙관주의고 긍정적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가짜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진짜 낙관주의는 어떤 낙관주의냐? 역경을 극복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진짜 낙관주의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낙관주의를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 겪었던 실패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실패. 그게 가정에서의 실패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실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실패일 수도 있죠. 자, 이런 실패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 나 때문에 그래. 모든 게내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인을 자기에게 찾는 사람? 그러면 자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또 어려움을 도전하기가 어려워요. 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만 바뀌어도 나는 또 실패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읽어보세요. 시작.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나도 잘 몰랐고 상황도 너무 힘들었거든. 어쩔 수 없었어라고 받아들이는 거. 자, 또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아,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직장도 실패했는데 인간관계라고 되겠어? 나는 직장도 실패했는데 내 가족에서라도 가족 일이라고 내가 잘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역경을 피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시작. 아, 나는 그래. 그 일만 실패한 거야. 다른 일은 다를 수도 있어. 내가 직장 생활은 실패했지만 인간관계는 다를 수 있고, 내가 가정에서는 어려웠지만 내 주변 친구들과는 다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가 왔을 때, 아, 나는 아마 앞으로도 실패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 실패는 이번에 일어난 거야. 앞으로는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앞으로는 성공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실패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를 수도 있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 다른 일은 성공할 거야가 아니에요. 다른 일도 실패할 수 있지만 난 성공할 수도 있어. 모르는 거야. 다른 거야. 그런 거죠. 참고로 제가 이제 이거를 척도를 가지고 해봤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왠지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우리는 핑계대는 것 같아. 그쵸? 좀 회피하는 것 같죠? 남 탓. 우리는 이 겸손이 강조되는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나 때문이야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한테는 바람직하고,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들이 어떤 하는 생각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이제 여러분이 뭐 그런 거죠. 진짜 자기 때문이라고 겸손한 마음, 겸양된 마음을 가지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자기 탓을 하는 거. 이거는 실패하게 만듭니다. 계속 좌절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로는, 아, 이번에 내가 좀 실수해서 그랬어. 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래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잖아. 어쩔 수 없었지. 이렇게 자기 탓을 진짜 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질 탐사를 갔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랬을 때, 참, 끔찍한 일이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때 왜그 차를 탔지? 내가 왜그 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갔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 원인을 자기에게 찾는다면요, 앞으로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자신의 선택이 어떤 끔찍한 일을 초래할지 알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알고 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기를 예상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 많은 실제로 그 아이를 이렇게 미아가 된 아이들, 아이를 잃어버린 부부들이 사실 가정들이 다 깨지거든요. 부부관계가. 왜 깨질까요? 서로 탓해서 그런 거예요. 네 탓, 내 탓. 왜 거기 가자 그랬니? 너는 왜 애를 안 잡고 있었니?
상대방 탓하면서 또 자책하면서 이러면 사실은 그렇다고 애를 찾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실패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정말 내 잘못인가? 내가 어떤 그 일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내가 한 선택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이제 몸이 이렇게 망가졌지만 그래서 내가 손을 쓸 수는 없지만 나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이분이 찾아낸 거는 얼굴 근육으로 전동일체어랑 이 논문을 쓰는 일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사실 이분이 예전부터도 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성격일 수도 있는데 이분이 어쨌든 몸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학문적인 거는 예전보다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니까 삶이 좀 바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바뀐 삶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거를 또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영역에 있어서 아 내가 이렇게 몸도 다쳤는데 나는 앞으로 다른 일도 못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앞으로는 시간적인 부분에서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낙관주의인 겁니다. 근데 누구 이렇게 몸 다친 사람한테 이렇게 이 영상 보여주면서 야 봐봐 너보다도 심하게 다쳤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긍정은 강요해서 되는 거는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행복 비결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웃음과 미소. 자, 웃음과 미소. 여러분 뭐 워낙 많이 들으셨을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자, 소문 만복내라는 표현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웃는 문으로 복이 들어온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웃는 게 중요하다, 웃으면 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어떤 분들은 아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복이 오겠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요, 웃을 일이 없을 때 웃어도 그 복은 들어옵니다. 자, 왜 그러냐, 바로 이제 우리 뇌의 원리가 그런데요, 뇌는 얼굴의 정보를 토대로 우리의 감정을 추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가지 실험이에요. 펜을 물고 하게 했는데, 자, 한쪽 집단에는 이 펜을 입술로 물라 그랬어요. 입술. 그래서 이걸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원래 또 다른 조건에서는 이분이 이렇게 물었는데, 다른 실험 보면 이걸 이렇게 물게 해요. 이렇게 오니까 이로 여긴 물고 여기는 입술로 물잖아요. 입술로 물면은 입이 나온 것 같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물면은 입술 안 닿게 물면은 이렇게 웃는 것처럼 되잖아요. 이렇게 하게 해놓고 똑같은 책을 읽게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책을 읽게 한 다음에 이 조건 사람들에게 이 책이 얼마나 재밌었는지를 묻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웃는 표정과 비슷한 표정을 짓고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그 책을 더 재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건 그래서 얼굴 피드백, 안면 피드백 이론이에요. 우리의 얼굴의 표정을 뇌가 인식해서 우리의 감정을 생각해낸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웃는다는 거는 여러분이 웃을 일이 있을 때만 웃는 게 아니라 웃을 일이 없을 때 웃는 것도 좋은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의 차이는 눈주름에 보시면 알아요. 눈주름. 진짜 웃음은 눈에 주름이 생깁니다. 가짜 웃음은 뭐예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안녕하세요 하는데 눈을 보면은 전혀 안 웃어. 그쵸? 그래서 서비스업의 종사님은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는데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쵸? 이런 건 가짜 웃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진짜 가짜로 억지로 웃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지 웃으면 좋다라는 건데, 실제 우리의 뇌는 그렇게 착각을 잘 합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의 뇌는요, 실제 대상을 볼 때랑 그걸 상상해서 느낄 때랑 뇌는 비슷하게 반응해요. 사과를 볼 때 뇌를 찍고, 사과를 상상하게 한 다음에 뇌를 찍을 때 되게 비슷한데요. 굳이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옛날에 뭐 그 시험 볼 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대학 시험이든 아니면 여러분 중요한 시험에서 볼 때, 정작 우리는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신체 반응은 어때요? 며칠 전부터 계속 떨리죠. 상상하기 때문에 신체 반응이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면 신체만이 똑같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착각을 잘한다는 건데, 실제로 웃음이 어떤 효과를 초래하는지 한번 보죠. 우리 문화에서는 웃는 거에 대한 좀 제약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제 저도 군대 가서 웃으면 쪼갠다 그러거든요.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실실 웃는다는 거는 그만큼 긴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제 증거라서 군대 가서도 웃는 거 굉장히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집단을 할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속상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웃음으로 무마하려고 하면은 그때도 이제 웃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도 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군대 같은 상황이나 집단에서 좀 진지하게 마음을 들어보내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부모님들 중에 아이가 너무 많이 웃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을 하는 부모님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웃는다는 것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요. 제가 어느 날 사람들이 이제 길 가는 사람들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길 가는 사람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빤히 쳐다보지 말고 그럼 요즘에는 맞아. 그러니까 이제 길 가는 이렇게 슬슬 보면은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미간을 찌푸리고 다녀요. 이렇게.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아. 한번 보세요. 웃는 거나 무표정, 그러니까 웃는 사람은 거의 없고, 우리는 거의 무표정 하거나, 이렇게 찡그리고 다녀요. 그러면, 그런 어떤 퀵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게 이제 자동적인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이런 표정들을 자꾸만 짓는다는 것은 사실 얼마나 우리한테 좀 마이너스가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행복 비결 읽어주세요. 시작. 자, 감사와 긍정. 그 긍정 심리학자들이 하는 많은 어떤 연구나 또 실제 그 우리 삶에서 긍정 심리의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많이 하게 하는 게 바로 감사 일기입니다. 감사 일기. 자, 여러분도 한번 원하시면은 써보세요. 강요하면 안 되니까. 원하신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면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굉장히 큰 일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 안 되는 친구와 연락이 됐다. 그럼 이런 것들을 주로 감사하죠. 근데 일기를 쓴다는 건 매일 꾸준하게 써야 되잖아요. 사실은 감사일기는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쓰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큰일에 대해서만 감사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감사일기를 써야 되면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뭐 어떤 걸 생각했느냐 굉장히 나에게 일어난 사소한 일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누다님 센터 정모에 오신 거는 어떤 일이에요? 큰일이죠. 큰일? 일단 내가 짜장면 한 숟가락 더. 큰일, 뭐 사소한 일 이것도 감사하는 거. 오늘 내가 어쨌든 거기에 잘 갔다. 근데 뭐 오는 자체도 그렇지만 오늘 가면서 뭐 날씨가 좋았다. 뭐 가을이라서 너무 신선해서 공기가 좋다. 이런 것도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소한 일도 쓰다 보면 계속 쓰다 보면 별로 잘 생각이 안 나요. 진짜 감사의 어떤 그런 정점에 있는 거는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거 한번 감사해 보셨나요?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내 경험은 굉장히 제한돼요.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이때 이것까지 사람들이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감사 일기가 진짜 길어지고 풍성해지고 진짜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참고로 이거를 좀 여러분 잘못 왜곡하시면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아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 이렇게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불행이 일어나 나한테 불행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까지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더 이제 힘든 사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즉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아서 우리 아이가 크게 그러니까 사실은 안 좋은 부분이 있을 때도 더 크게 어렵지 않아서 아까 이제 이상목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이제 이 전신 마비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이 감사의 효과가 진짜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감사 효과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긍정적이냐 그거는 뇌가 가지고 있는 작동 원리 때문에 그래요. 점화 효과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이제 뇌세포들은 전기적인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한쪽이 흥분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 뇌의 흥분이 다른 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서요.
내가 정말 한번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그런 관점으로 많이 바뀌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뇌 전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드는데요. 자, 네 번째 행복 비결 읽어주세요. 시작. 용서. 이건 먼저 영상 보고 그 다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해하셨죠? 이제 이 분이 이제 동네 청년 뺨을 때렸는데 그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어른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못하고 이제 이 아들한테 니네 엄마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을 때 아들이 편안 들어줬다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분명히 이 주인공은 아무튼 이분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저 아들이 내 편 안 들어 내가 상처를 입었다 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주인공이. 그렇죠. 사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분노가 가지고 있는 역설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계시면 그 분노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분노가 누굴 죽입니까? 바로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만 읽어주세요. 시작. 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강의 때나 이렇게 종종 말씀드리는 게, 저는 제 인생에선 제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제 이제 군대 고참이에요. 제가 이제 2년 동안 이제 성추행을 당했는데, 제가 97년에 제대했으니까 이제 20년이 됐죠. 20년이 됐어요. 근데 저는 20년 동안 뭐 매일은 아니지만 되게 자주 그 사건들이 기억나서 너무 이제 화가 났어요. 근데 이제 용서에 대한 어떤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새끼는 지가 그랬던 걸 기억이나 할까? 그 새끼는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미안해하긴 할까? 근데 보통 가해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피해자인 저만, 만약에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친구한테 몰래 가가지고 벽돌로 머리를 찍으면 몰라도, 그러진 않으면 결국에는 이 분노가 나를 죽이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고, 아, 용서해야겠다. 걔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나쁜 놈을 용서를 해주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 인간을 자유롭게 살 수가 없게, 자유롭게 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당신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고통받으면서 하냐. 확실한 점은요, 저나 여러분은 판사가 아니에요. 그 놈을 데려다 놓고 법정에 세우지 않는 이상, 그렇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 친구가 고통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친구한테 똑같은 피해를 줄 수도 없으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분노하는 우리만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타인에 대한 용서보다 더 하기 힘든 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용서예요. 사실 제가 그 성추행 당한 사건을 겪었을 때도 처음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고참이 저보다 사주 고참이었어요. 그럼 군 생활을 내내 같이 했던 거야. 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첫 번째로는 저는 제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요즘에는 뭐 그루밍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리고 또 저는 저희 그 고참은 쉽게 말해서 저희 내무반이 두 달 안에 거의 90%가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참은 저보다 사주 고참이 제 바로 위에 고참이 아니라 제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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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참이었어요. 거의 이제 분대장 바로 밑에 정도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주 고참이긴 하지만 서열상으로는 저는 아래고 걔는 상당히 위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되게 그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 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가만히 있었지? 내가 영창을 가더라도 같이 이제 2년 동안 내후반에 있으니까
돌 가지고 그 새끼 머리라도 찍을 걸. 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끼가 나쁜 새끼인 거는 알겠는데 나는 왜 당하고 있었지? 근데 실제로 성폭행, 성추행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타인에 대한 분노를 갖지만 결국에는 자신에 대한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굉장히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는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도 있었다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으면은 아 내가 옛날에 그 상황을 돌아가면 난 가만히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분명히 그건 있어요. 만약에 누가 지금 내 몸을 건든다 그럼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경험도 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20대 초반이었고 누가 저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군대에는 너무 낯설었고 그래서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면 지금의 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20대 초반에 아무런 경험도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도 못 받은 저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사실은 똑같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아, 그때 그 새끼 머리라도 찍었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착각인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통제하고 싶어 해요.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은 그때도 나는 어쩔 수 없어서 무기력한 게 시킬 때문에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난 왜 이렇게 병신 같지? 난 왜 이렇게 모자랐지? 난 왜 그거밖에 못했지? 그런 것들이 자신에 대한 용서를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제가 이 그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용서 못지않게 저 스스로에 대한 용서가 굉장히 컸어요. 아, 어쩔 수 없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사건에서 되게 많이 좀 편해졌던 일이 있습니다. 자, 용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용서하는 방법으로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리치라 그러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힘들었던, 용서하기 어려웠던 그 상대방이나 혹은 그 사건에 당했던 여러분 자신이라도 용서하기에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그때 일을 떠올리는 겁니다. 리콜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떠올리면서 두 번째 단계는요.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새끼는 왜 그랬을까? 사실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잘 와닿지 않고 이 부분을 우리가 되게 많이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나한테 피해를 입혔던 사람의 입장을 내가 공감한다고? 제가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거는요. 한 가지 저한테는 그거였어요. 아, 그 새끼도 그게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몰랐을 거야. 아. 그래서 그놈 입장이 공감이 된다고 그 행동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걔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왜곡된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라고 그 사람 입장을 공감해 주고 두 번째로는 용서가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실 용서는요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을 자유롭게 놔주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지만 형태는 알트루이스틱이 이타적이잖아요.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결심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붙잡는 겁니다. 자, 쉽진 않아요. 근데 확실하게는 저는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편해져요. 굉장히 많이 편해지니까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은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내가 분명하게 알려줘야겠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입에 올리는 걸 굉장히 거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용서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는 거다. 우리가 앞으로 자를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행복 비결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장점과 강점. 자. 대성이한테 만약에 선생님이 너왜말안 해?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라고 해서 혼내기만 했다면 얘는 이 친구는 계속 말을 잘 못했겠죠. 이렇게 말은 할수 있는데 특정한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는 거를 선택적 한목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선택적 한목증은 사실은 이 친구 또 담임선생님 여기 이제 심리학자들이 계속 이제 조언을 해주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못하는 거를 지적하기보다는 아이가 잘하는 거를 계속 살리면서 이렇게 좀 바꿔나가는 그런 영상이었죠. 자, 사람들은요,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못하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단점과 약점. 사실은 보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는 성격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성격은요, 행복보다 더 많이 유전의 영향을 받아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내향성을 외향성으로 바꾸거나, 외향성을 내향성으로 바꿀 수도 없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분노나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그거를 확 줄일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보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게 정리정돈입니다.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정말 타고나는 거예요. 저희 아들 둘인데, 한 명은 유치원 때, 아니,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자기 물건을 너무 잘 챙겨요. 정리도 잘해. 저희 둘째가 그래요. 근데 첫째는 계속 잔소리를 해도 아예 그런 뇌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정리하거나 챙기는 거. 그게 사실은 심해지면 ADHD 증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진짜 기질적인 거예요. 운동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운동을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가 운동 능력을 키운다든지, 언어 능력을 키운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 보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계획을 세우실 때, 많은 분들은요,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는 계획을 세우시거든요. 그런데 많이 실패하잖아요. 왜 그럴까? 어차피 성취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장점과 강점을 더 살리시는 계획을 갖거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한테 강점과 장점을 더욱더 주목해 주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강점과 장점을 살리는 게 중요하냐? 우리의 시간이나 마음이나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제한되어 있는 이런 자원을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내 일상을 볼 때에도요, 나한테 있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나왜 이렇게 문제지?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울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바뀌지 않는 건데, 그래서 차라리 강점과 장점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제한된 자원 속에서 강점과 장점이 더욱더 활성화되면서 더욱더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점과 장점을 살리는 거는 행복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동을 하실 때도 잘안 되는 운동을 굳이 내가 잘해보겠다고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나에게 맞는 운동을, 내가 잘하는 운동, 좋아하는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더 나한테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강점과 장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좀 막연하게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기 www.biacharacter입니다. biacharacter.org로 들어가시면 긍정심리학자들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강점을 이렇게 체크해 볼수 있는 이 척도를 만들었어요. 이게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사람들이 이제 정신장애를 분류하는 DSM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우리 인간의 어떤 정신병리 부정적인 것들을 정리한 책이라면 이 비아 캐릭터.org 들어가시면 해보실 수 있는 6가지 벌츠와 24가지 강점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긍정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게 문항이 되게 많아요. 제가 기억은 정확히 하는데 이게 240문항인가 돼요. 그리고 들어가시면 당황하지 마세요. 영어 사이트예요. 근데 레지스터를 하시면 한국말로 설문을 할수 있게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든 검사인데 긍정심리학자들이 이거를 무료로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씩 체크를 하시고 결과를 눌러보시면 6가지 벌츄와 24가지 강점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강점, 상위 강점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자, 벌츄는요, 여기서는 지혜와 지식이에요. 우리의 문화 속에서 바람직한 것들, 벌츄 안에 개인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나열한 건데요. 지혜와 지식이라는 벌츄 안에는 호기심, 세상에 대한 관심, 같은 거예요. 학구열, 판단력, 비판적 사고, 열린 마음, 창의성, 독창성, 실천적 지능, 세상을 보는 안목, 사회성, 대인관계 지능, 정서 지능, 예견력 지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스트렝스가 지혜와 지식이라는 벌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또 용기라는 벌츄 안에는 요 세 가지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과 인간애라는 덕목에는 두 가지 강점, 정의감이라는 덕목 안에는 세 가지 강점, 절제력이라는 덕목 안에는 세 가지 강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성과 초월성이라는 덕목 안에는 일곱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검사해봤는데 하도 예전에서 생각은 안 나는데 24가지 것 중에 여러분이 가장 높은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나는 이런 부분이 뛰어나구나를 아시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독서, 그런 활동, 그런 것들을 계속 하신다면 여러분이 못하는 것을 열심히 개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우리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사실 아까 보셨던 슬라이드예요. 우리가 이제 긍정심리학의 허화시를 정리하면서 꼭 마지막으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긍정심리학은요, 부정을 외면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부정을 인정하고 그것들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긍정도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못하시는 거, 해야 될 것들도 노력해야겠지만 그 이후의 시간에는 내가 잘하는 것들을 더욱더 살펴보면서 균형을 맞추자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특성들이 있더라, 이런 디스크립션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셔야 되고 날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누구한테 강요해서도 안 되고 강요 안 되고 그 사람이 한번 선택했다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문화와 어울리는지를 살펴보셔서 꾸준하게 노력하시면 우리의 행복에 적어도 40% 정도는 내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 삶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긍정심리학의 긍정심리의 허화실. 여러분이 긍정심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좀 내가 원하는 만큼 효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